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조처가 적절했는지 또 이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성한용 선임 기자 나오셨고요. 여권과 청와대 취재하는 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영지 기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내놓은 배경이 어떤 건가요? 네, 어제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지 엿새 만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셈인데요. 네. 아무래도 국내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예. 비무장한 민간인이 사살이 됐는데도 어떻게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이 없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국내 여론을 신경 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통지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가지 토끼가 다 잘 잡혀야 될 텐데요. 성한용 선임 기자는 뭐 대통령 사과 내용 잘 보셨을 텐데요. 내용이나 시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뭔가 이제 다급한 일이 벌어졌고요. 네. 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몇 세만이면요. 뭐 비판이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존재 이유죠. 어쨌든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사과 어제 그 사과만 보실 건 아니고요. 네. 그 중간중간에 이제 대통령이 한 말들이 있습니다. 23일 아침에 대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사실이라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북한에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라. 또 그 다음 날 아침에는 NSC 소집해서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날 오후에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대단히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떤 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그 강도가 높은 그러네요. 발언들입니다. 적극적인 발언을 해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사과를 어쨌든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 발언을 했지요. 그래서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무거운 말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대통령한테 이런 국가 안보 내지는 국민의 어떤 생명과 관련한 사고가 터졌는데 왜 좀 뭐 시원하게 좀 북한을 규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뭐 야당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할 때 대통령으로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아주 무겁게 네. 처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 공방은 이제 좀 더 가열되고 있어요. 야당은 뭐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늑장 대응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업지도원이 북측에서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를 청와대에서 받은 게 22일 오후 6시 36분. 네. 그리고 나서 3시간 뒤인 9시 40분께 사망하게 되거든요. 이 사이가 이제 3시간이죠. 네. 이 발견됐다는 보고와 사망 사이 3시간이 흘렀는데 이때까지 대통령하고 청와대는 뭐 했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진실이 뭡니까? 서영진 기자.
청와대랑 정부에서는 계속 설명하는 게 첩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망원경으로 실시간으로 북한 해역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각조각 있는 첩보를 분석하고 그걸 정보로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실종 공무원이 23일 오후 3시 반에 실종, 그러니까 발견을 북한이 하고 9시 40분에 사격을 당한 건데 그게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된 정보지만 당시에는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었다는 건 거죠. 네. 그리고 특히 군은 이게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이 북한 선박 이 우리 실종 공무원을 발견했다는 걸 최초 인지했다는 건데 1차적으로 군 내부에서 이게 보고되는 과정과 이 첩보가 완성되는 과정에 시간이 둘 다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야당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 이제 언론 보도도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뭐 언론의 뭐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언론의 기본 책무니까. 그런데 좀 너무 달라요.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그 목함질의 사건 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걸 지적을 했던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군인이 이제 그 발을 절단하는 그런 사고가 났죠. 아무튼 며칠 지나서 북한이 뭐 유감 표명 같은 걸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비롯한 보수신문에서 어쨌든 참 그 북한의 그 유감 표명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물론 이번 사고를 거기하고 직접 그 사건하고 직접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상당히 무겁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팍 엎드려서 사과 이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야박하게 평가하고 더구나 북한이 그렇게 사과하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정부는 무슨 뭐 반색을 하고 있다. 아니 누가 반색을 합니까? 이 사건에서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나마 북한에서 이거 사실 인정 안 하고 질질 끄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자기들이 1차 조사에서 밝히고 어쨌든 우리 남쪽 국민들한테 사과한 거면 그렇죠. 좀 기분은 안 좋지만 어쨌든 아유 이것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지는 않아서 좀 다행이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이걸 가지고 반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 그 좀 이 보수 쪽에서 이 잘 빠져드는 함정이에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현 정부를 좀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뭐 일본하고 뭐 마찰이 생기면은 우리 정부를 비판하느라고 일본 편을 들어요. 작년에 수출 규제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적이 적은 적 아군인 것처럼. 그렇죠. 일본이 때문에. 수출 규제라는 게 한 게 잘못이지. 우리가 뭘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못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 일본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그 정치 공세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NLL 포기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그 말을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 아니 노동신문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이 언론 또 야당에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비판할 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막 오버해서 비판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 좀 그래 이런 거 우리 유권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또 하나 늑장 대응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왜 잠 안 깨웠냐 이게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보면. 국방부가 이제 그 이후에 총살 소각 첩보를 입수해서 보고했던 게 22일 밤 10시 30분이었고요. 그때부터 2시간 반 뒤에 그러니까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보고는 아침 8시 30분에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왜 안 깨웠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보고 안 된 게 맞습니까?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1시에 처음으로 이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이 회의에서는 이제 잘 첩보 중에서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단어 단어만 들리는 것도 있고 사실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가 않아서 1시간 그렇죠. 반 가량 회의를 하다가 아, 이대로 지금 상태에선 결론이 안 나겠다라고 해서 헤어져서 관계부처가 밤새도록 다시 한번 첩보 분석에 추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8시 반에 23일 아침 8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빙성이 높을 만한 정도의 정보를 이제 종합해서 첫 대면 보고가 확정된 사실들을 이렇게 보고한 게 아니라 네네. 이러이러한 첩보들이 있는데 이걸 모아봤더니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 정도 수준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굉장히 늑장 보고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과정을 네. 보면 확정된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보고를 할 수가 없는 단계였던 거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게 말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성선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왜 새벽에 깨우지 않았냐? 이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새벽에 보고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처라는 게 제한적이다. 새벽에 깨워봤자 밤에 뭘 하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전반적 과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서영진 기자가 첩보하고 정보의 차이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정보도 아니었던 거죠, 이때? 이런 겁니다. 일단 그 우리 국민이 목숨을 뭐 잃을 것이다 이렇게 확정이 됐었으면, 확인이 됐으면 뭐 깨웠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첩보하고 정보는 다른 겁니다. 첩보,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고요. 뭐 테러라든가 납치 이런 그 위험에 항상 사실은 노출돼 있어요. 예. 그런 첩보 거의 24시간 들어옵니다. 그런 첩보 있을 때마다 대통령 깨우고 NSC 소집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해서 정보 정도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아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사후에 아 이걸 왜 안 깨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그 실체, 정확한 그 팩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게 먼저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돼야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확히 대응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마침 열려있죠. 네.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라든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섣불리 대통령이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거죠. 예. 또 이제 하나가 대통령 보고가 23일 아침 8시 30분에 있었던 거죠. 대통령한테 보고가 네. 된 거고. 그러나서 이제 대국민 발표는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도 이제 하루가 지난 거여서 왜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힐 수는 없었냐 이렇게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진 건 23일 밤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건 심지어 정부 발표도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도 첫 대면 보고를 받고 이 사실을 빨리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죠. 정부의 해명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뭔가 숨기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지난 24일 열렸던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쉽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실종 프레임 이걸 밀고 있습니다. 박근혜 7시간 행적 이걸 연상케 하는데요. 대통령 행적을 낱낱이 밝히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서관영 선임 기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너무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야당에서 하는 프레임 같은 걸 보면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하던 거를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게 많습니다. 무슨 따라쟁이도 아니고. 좀 여당을 비판하고 대통령 뭐 공격하고 다 가능한데 그 좀 네. 창발적으로 설득력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세월호 7시간 그것 때문에 뭐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밝혀라. 아니 필요하면 밝혀야죠. 그렇죠. 앞으로 국회에서 밝히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정치 공세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오히려 좀 과잉해서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 2016년인가요? 촛불 집회 때 이게 나라냐 뭐 이제 이런 구호가 등장해서 굉장히 좀 유행을 하니까 나중에 그 조국 사태 때 이건 나라냐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표절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이 엄중한 국면에 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그 프레임을 갖다 여기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뭐 어디 있었느냐 대통령 실종 사건이다. 청와대 1인 시위하고 상복 입고 청와대 가서 뭐 집회하고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야당에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지금 여론조사 같은 데서 굉장히 좀 먹혀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그렇습니까? 여론이 특별히 움직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야당에서도 아직도 이 저 뭐라 그럴까 야당 학습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차분하고 엄중하게 보수 세력의 특징은 점잖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적이고 점잖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좀 점잖고 무겁게 이렇게 좀 대통령하고 정부를 비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이제 여야 크게 보면 이제 여야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이제 유시민 씨가 김정은 위원장을 개몽군주라고 표현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이제 기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권 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또 막 비판을 쏟아내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해서 북한을 싸고 드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이다. 최순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다. 평소에 이미지랑 완전히 다른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들인 것 같은데 성선임 기자가 이 전반적인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말에 잔치죠. 말이 좀 너무 막 나가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그 실언이에요. 어떻게 그죠? 지금 이 국면은 개몽군주라고 합니까? 개몽군주라는 건 군주가 굉장히 똑똑해서 국민들을 깨우쳐 나간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지금 이 국면에 물론 이제 본인도 실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야당에서 비판받을 만한 거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말 이렇게 험악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분이 2011년에 처음 정치를 할 때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이른바 보수 세력의 확장에 나는 반대하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하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보수 야당하고 손잡고 다음 대통령 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강하게 비판을 하고 네. 그걸 또 이른바 보수 신문에서 잘 또 받아줍니다. 국민의힘한테 보라고 이런 것은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죠. 예. 내가 더 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 잡는 거는 나다. 뭐 이제 이런 걸 과시하는 측면도 있겠죠. 좀 너무 심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김정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정치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지금 대북 규탄 결의문이 논의 중이라면서요. 네.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애초에 그 24일에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문에는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보면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부분을 다시 빼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북한의 책임 규명이나 그런 무력 도발 지적이 뺀 그런 결의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단 그게 우선된 상태입니다. 그를 다 완성시켜놨는데 상황이 좀 바뀌고 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좀 기다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거는 성선임 기자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인데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또 추 장관이 보좌관한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주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런 보도가 한겨레신문, 우리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불기소했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요? 일단 매듭이 지어졌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네. 기소 여부에 대한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이 불복하면 항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검에서 항고를 글쎄요 받아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사건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여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잘못이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공격하는 쪽에서 좀 과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제2의 조국 사태로 몰고 가려고요. 물론 추미애 장관도 이제 잘못이 있어요. 난 보좌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했는데 뭐 보좌관하고 뭔가 얘기를 했고요. 또 네. 보좌관이 전화한 거 사실입니다. 최소한 네. 무슨 청탁 같은 걸 한 거죠.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하고는 별도로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신문에서 추미애 장관 이 사건 갖고 일면 톱을 한 열대여섯 번 쓴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그럴 일인지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자영업자들은 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지금 이 사안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는 게 옳은지 이런 걸 이제 저는 태산 명동의 서일피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물론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국회에 나와서 사과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보좌관한테 안 했다고 했는데 예. 뭐 한 언론에 뒤늦게 기억이 났다라든가 뭐 죄송하다라든가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또 야당하고 이른바 보수신문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보수신문에서 추미애 장관 사건을 너무 크게 키웠던 것 같아요. 좀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는 휴가를 만들어 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부정, 부패, 비리, 뭐 농단 뭐 이런 게 있다기보다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의 크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김영란법 이런 건 예.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법률적으로 건다면 그 정도는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네. 물론 검찰에서는 이제 그것도 해당이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예. 정치적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빨리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방송 모두 마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자 댓글 하나 보겠습니다. 시청자 핑구라는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엇 보고까지 3시간 걸렸다는 게 팩트인가요? 관계 장관회의는 자정인 새벽 1시 30분. 대통령 대면 보고가 오전 8시 30분에 있었다면 걸린 시간은 7, 8시간 아닌가요? 3시간은 또 다른 거죠? 그 3시간은 서면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사망하는 사건이 네. 발생하는 그 사이의 3시간이고 두 개 다른 거죠. 네네. 네. 이번 건에 준하는 첩보가 얼마나 수집되는지요? 규모와 빈도를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첩보가 날마다 모인다는 구체적 수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통일외교팀에서 좀 기획성으로 취재를 해볼 만할 것 같네요. 그렇게 전하겠습니다.